부산국제기계대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김밥 로봇에서 치킨 로봇까지 볼거리들도 많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치킨을 튀깁니다. 치킨이 담긴 튀김 용기를 들어올리더니 튀김용 기름솥에 담깁니다. 요리 종류만 입력하면 순살치킨과 감자튀김, 치즈볼까지 튀겨냅니다. 김밥을 만드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김밥 재료와 김만 준비해주면 로봇이 김밥을 말고 먹기 쉽게 절단과 포장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사람 대신 생맥주를 서비스하는 바텐더 로봇도 선을 보였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은 아메리카노부터 카페라떼까지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가끔은 실수로 커피를 쏟기도 하지만 로봇이 하는 일이라 애교로 넘어갑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가 하고 있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손님들이 주문하셨을 때 그냥 바로 내놓는 과정까지 그냥 할 수 있도록.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부산 국제기계대전이 4일간의 일정으로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28개국에서 453개 업체가 1,700여 개 부스를 마련하고 바이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 산업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뭐 로봇과 같이 응용해서 발전되는 그런 어떤 기계 산업의 어떤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 기술과 금형 산업, 플라스틱 등 전통 제조업 기계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산업 관련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백스코 이 전시관에는 로봇 산업전과 스마트 공장 설비가 선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해외 수출을 위한 상담회와 세미나도 열리고 고객들을 위한 신제품과 신기술 발표회도 개최됩니다. 나흘간의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수출 상담 실적 20억 달러, 수출 계약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계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